자, 오늘 마켓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탄핵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민해 보면은 대충 윤곽은 나옵니다. 내년에 대선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월가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한 포석들을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미중 무역 분쟁을 2단계로 끌고 가면서 본격적으로 아마 환율 이슈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마다 환율 보고서를 내놓게 되는데 지금 두 달째 이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사실상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입는 그 관세 손실분을 중국은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키고 있죠. 어제도 달러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로 다시 올라서고 있는데 미국은 이걸 아마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율 분쟁이라는 큰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고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미국, 중국의 포문을 열어서 문호를 개방하고 금융시장을 열게 되죠. 1월부터 이 금융교제의 핵심인 볼커룰이 풀립니다. 볼커룰이라는 것은 과거에 서프라임 당시에 미국 금융사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했던 것을 막은 법인데 이걸 풀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이미 조용하고 아주 치밀하게 중국으로는 자금들이 많이 밀려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중국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시아에는 내년에 글로벌 자금들이 밀려들면서 절상이 될 것이다. 통화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품이 생기는 거죠. 예, 버블버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거품이 생겨난 이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 거품을 꺼트릴 움직임을 나타낼 겁니다. 그것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실 이 버블버블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수 있는 또 유일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블이 터질 때는 아마 표현적으로는 양털깎기라는 것이 등장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일들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에 미국이 곤혹을 겪었죠.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2011년도에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에서도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 전에는 반드시 거품을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이 오늘의 키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굵직한 얘기긴 합니다만 내년 전망을 좀 크게 한번더 여쭤 여러분께 피력을 해드렸습니다.